자, 이어서 정말 오늘 하이라이트죠. 포항여성고의 허문곤 감독, 최우수 감독상을 시상받게 되겠습니다. 네, 경기가 잠시 종료된 이후에 허문곤 감독을 만났을 때 중계석에서 허문곤 감독 본인의 이름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좀 좋은 메시지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기장 내에서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좀 지시했던 허문곤 감독이었죠. 그렇습니다. 또 허문곤 감독이 아까 또 인터뷰를 할 때 약간 또 눈시울이 붉어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 지금 정말 시원섭섭할 텐데, 하지만 또 물은 맞아야죠. 그렇죠. 자, 그런 만큼 물을 더 맞아야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제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서 울산현대고 선수들도 함께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모습을 지켜보면 안 될 것 같은 걸 하는데, 지금 옷을 벗으셨어요. 네. 시작됐습니다. 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야, 오늘 샤워할 필요 없겠는데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죠? 오늘 지금 대단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문곤 감독이 어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선수들이 본인한테 굉장히 많은 장난을 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자, 지금 시상을 계속 해야죠. 자, 최우수 코치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전고의 최윤정 코치, 정화연 코치, 한민규 코치가 시상을 받겠습니다. 감독의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이 코치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수들이 좀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이 경기장에서 잘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을 때 또 직접적으로, 그리고 선수들이 또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코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보여줬던 최윤정, 정하연, 한민규 코치가 되겠습니다. 정말 선수들을 위해서 오늘 많은 것들을 또 해왔고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었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상장을 받으면서 약간의 또 마음에 불이 좀 풀리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제 목소리가 다시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울산현대고 역시 이 코치분들에게 좀 축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충분히 들릴 것 같은데요. 네. 세 명인 만큼 숫자가 더 필요합니다. 아, 이제 가죠. 아, 벌써 먼저 들어가. 역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렇죠. 자, 먼저 현명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다행히 허문곤 감독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네, 다행히 코치진들은 조금 짧게 끝나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또 이제 옷을 벗으면서 네. 정말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미리 벗고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도 미리 벗고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든 맞게 됐거든요. 어쨌든 맞을 거니까. 예. 선수들이 오늘 경기 때보다 더 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자, 이어서 우수 감독상 시상도 있겠습니다. 현대고의 안영진 감독이 시상받겠습니다. 자, 안영진 감독이 정말 이번 대회 선수들에게 정말 자율성을 좀 부여하면서 내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1학년, 2학년 선수들이 보여줬던 이번 대회 퍼포먼스도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더욱더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는 안영진 감독의 울산현대고가 되겠습니다. 안영진 감독이 차츰차츰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안송이 선수는 손에 물통을 두 개 들고 있습니다. 네, 이야, 대단합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물병을 들고 있는데 네.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발로 찼어요. 자, 안송이 선수 마지막 어택까지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자, 이어서 우수 코치상도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현대고 신재환 최민희 코치가 시상받겠습니다. 이 그라운드 밖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신재환 코치와 최민희 코치인데 역시 안영진 감독을 또 잘 보조하면서 선수들에게 정말 많은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건네는, 그리고 조언도 해주는 그런 인상적인 신재환 코치와 최민희 코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또 시원섭섭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 세리는 피해갈 수 없죠. 네, 그리고 오영미 선수가 이 코치진들과 선수들이 트로피를 받을 때마다 꽃을 전달하고 있네요. 네, 저 굉장히 또 귀엽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약간은 무서운 표정인가요? 약간 두려운 표정으로 슬금슬금. 약간 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뭐 맞는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약간 불량배 사이를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지금 지갑을 두고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김규현 선수 다리 풀고 있어요. 몇 푸는 걸까요? 자, 일단은 끝쪽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아, 막혀 있군요. 네. 아,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인데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야, 대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의 킥력을 봤을 때는 정말 아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재민이 코치가 몰래 슬쩍 뒤로 빠져 있었는데 붙잡아왔어요. 자, 시작하자마자 시작됩니다.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어이구야, 정말. 자, 감독들은 이런 두 가지 얼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승을 해서 기분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맞는 것도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렇죠. 이렇게 또 경기가 끝났을 때 시원섭섭하게 물을 맞는 것도 몸을 맞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맞는 게 얼마나 또 기쁘고 설렐까요? 예.